이번에는 한동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저는 실제 개인적으로 좋습니다, 이분. 지난번에 총선을 갔다가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. 근데 거기까지 그림이 좋았던 거야. 근데 또 자꾸 이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또 뭐 당대표까지 이런 설도 나오고 있잖아. 그러니까 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형국이잖아. 어떻게든 싸움은 결론이 지고 지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겠지. 뭐 무승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라는 친구는 지금 뭘 나와서 당대표를 한더라도 크게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없어. 그냥 법을 전공했고 그냥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 친구의 잘못도 너무 많아. 위에서도 뭐 시킨 것도 있겠지만 한동훈이란 친구를 야당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가만 놔두겠어? 살으려면 여당의 끈을 계속 잡고 가야 되겠지. 아무튼 이 친구가 미래가 어떻냐, 뭐 당대표가 되겠느냐?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. 나라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게 더의 대례 도움으로 지금 견주되고 있으니까 더 여론몰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될 거니까. 근데 운세로는 그렇게 설사 당대표가 되건 뭐가 되든 간에 이 친구가 그렇게 잘 풀리는 형국은 아니라는 거지. 아, 잘 풀리는 건 아니다? 근데 개인적으로 국힘에서 지금 인물이 없어. 한동훈 씨가 있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한 거 아닌가? 그건 당연히 맞죠. 정말 열심히 한 건 제가 인정하거든요. 저도 옆에서 이렇게 TV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. 자기 위치에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게 멋있는 거지. 근데 가장 큰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정치를 9단이네 정치 몇 단이네 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가 정치인이 나라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야. 이 사단이 나 있는 거고 검찰에서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나라님이 되셨어. 근데 그 후속 타자로 검찰 법무부 장관 당대 저기 뭐 긴급 대책위원 뭐 선거 거기까지 비상대책까지 이젠 또 국힘의 당대표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웃기지 않아? 정치를 얼마나 했던 분들이고 정치를 얼마나 안다는 거야. 정말 국힘도 그렇고 잘못된 거야. 물론 한동훈이라는 친구도 괜찮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땐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. 또 색깔이 분명히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고 고집스러운 친구구나. 거기까지는 보지만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. 아 선생님 봤을 때는? 무당도 물론 애기 금방 이렇게 신 모시고 영검하지. 근데 영검하면은 그 친구가 구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렇잖아. 그 친구가 무슨 부적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. 그냥 신에서 영검만 주셨어. 이제 그건 나머지 재주는 배워가면서 굿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당이 되는 건데 지금 그냥 애동이 큰 선생이 되어 있는 거야.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지. 딱 그런 그림이라고. 나라님이 지금 그렇게 되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.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. 정치 그래도 쉬운 말로 한동훈이가 될 바에는 대구시장 홍준표 대표가 된 홍준표 시장이 되는 게 낫지. 그리고 또 뭐야 그 누구지 그분 갑자기 그렇게 정치 쪽으로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왜 처신들이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데 인기몰이로 해서 당대표가 되고 인기몰이가 돼서 대통령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.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정말로 법만 다르고 검사하다 법무부 장관 잠깐 하다가 당대표까지 돼서 또 그 사람이 나라님을 도전한다? 정말 우리나라 웃긴 거지.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. 근데 검찰 출신 그 검사들이 다 나라님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. 근데 무슨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. 잘못된 거지.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글쎄 썩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여지질 않아.